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앞으로 극지방이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열흘 뒤 이제 극지방이 나오게 되는데, 극지방이 나오기 전에 제가 여태까지 육성하면서 해왔던 것들과 예상하기보다는 확실치 않음으로 인해서 좀 존버를 타볼 만한 것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멈추고 뭔가 준비를 해보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은 장비를 맞추는 기준인데, 이제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지 또 어느 부위를 맞춰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지. 현 폭 3층까지 나와있는 현 바람의 나라에서는 무기, 갑옷, 그리고 반지, 보조 요 네 가지만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다면 사냥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어떤 콘텐츠를 즐기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금관무기 끼고 갑옷 정도도 진견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위는 굳이 욕심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옷 그렇게 올렸으면 무기를 예금강을 노려본다든지, 그리고 반지랑 보조를 해서 자기가 어떤 쪽으로 어떤 컨텐츠를 즐기실 건지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금강을 쓰고 있는데, 혹은 예파천을 쓰고 있는데 예리한 금강을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참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함부로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그냥 어떤 선택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라 RPG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열흘 동안 랩업을 하고 극지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리한 금강 없이는 조금 사냥이 빡셀 것 같다, 내가 폭 2층을 가야 되는데 금강 무기로 비비기가 좀 힘든 레벨 때 도달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방수 차이가 2방, 3방씩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냥을 통해서 이 열흘 동안 성장 차이가 벌어진다? 라고 하면은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레벨이 좀 낮고 200초반, 200중반대인데 일반 산적군 3층이나 아니면 폭 1층에서 비벼볼 만한 레벨대라고 하신다면 굳이 예리금강을 노리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현재 자기가 사냥하는 육성 속도나 고민을 해보시고, 그 열흘 동안 그 무기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면은 올릴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고민은 그 정도로 접어두고, 이제 나머지 진견화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뚜껑, 방패, 망토, 신발 이런 부분. 뚜껑이랑 방패는 진짜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폭산적골에서 맞으면 데미지가 2만 정도 들어오는데 이 상태에서 갑옷을 벗어도 한 1,000몇백밖에 안 늘어나요. 진견화 구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소한 파천이나 금강 정도 혹은 혈기온 정도만 끼고 있어도, 한 부위만 제대로 된 한 부위만 있어도 충분히 사냥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망토로 넘어오게 되면 망토에서 볼 거는 대인방어보다는 시전 양상만 보시면 돼요. 시전 양상 같은 경우는 혈균부터 해가지고 진견화까지 그냥 강화 수치만 높으면 시전 양상에 대한 수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몇십 때문에 그 엄청 막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고강화의 망토를 끼고 있다 라고 하면 살짝 존버를 타서 추후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발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변화든 진견화든 올려놓으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고, 신발을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경원 신발 끼고 있습니다. 신발은 또 올라가는 무장도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사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강 정도, 어떤 신발에 10강에서 그냥 이동 속도를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강에서 이동 속도 3이 됩니다. 그냥 있으면 사용하는 대로. 이거 여기에 이제 제가 나머지 뚜껑, 방패, 신발 여기에 대한 증강은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전투력에 도움이 되는, 혹은 주술사 직업마다 구강에서 붙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치명 위력이 붙는 주술사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을 낼 만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은 꼭 진견화가 아니어도 그런 능력치가 붙는 거니까 사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력을 챙겼다고 한다면 다른 증강하기 전에 아이템에서 챙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장비 증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오피셜로 여러분들이 파밍이나 진견화 레이드템을 증강한 거에 대한 허탈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오피셜로 공지가 딱 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서 떠도는 증강할 필요 없어요, 증강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들이 좀 바보가 됐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필수 부위 무기, 갑옷 요 정도만 맞춰놓고 영혼의 파편 소모를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패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장비 증강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냐, 증강이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레이드템 위주로 될 것 같긴 한데 진견의 증강 혹은 만약에 극지방에서 바람 일식 이런 식의 증강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신규 장비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극지방에서의 장비 증강?
그런 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레이드가 확실시 나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레이드에서의 증강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증강이 레이드템도 들어가고 금강템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구분지어서 다른 루트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장비 세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직업별로 구분을 짓기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PvE랑 사냥과 싸움, 쟁에 대해서 구분을 좀 지어볼게요. 자, PvE에서는 현재 메타로서는 무조건 치명이 짱이에요. 반지에서 뭐 파천이나 금강 반지 혹은 뭐 예리한 10 반지 이런 것들을 끼고, 보조는 100옥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뭐 거울은 어떻냐라고 하시는데, 거울도 뭐 치명 확률이 올라가니까 괜찮은 장비죠. 하지만 차라리 100옥 구강이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수급 난이도 자체가 거울보다는 100옥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리고 드랍률도 높고 나오는 아이템의 횟수도 많기 때문에 구강까지는 100옥이 좀 더 쉽겠죠. 반지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반지는 진짜 구강 아니면 10강, 이 둘 중 강화 수치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금강 반지 혹은 파천 반지에서를 구강을 쓴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리한 10 경험 반지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치 비교를 해주시면 무장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전투력 뭐 이런 8000?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딱히 뭐 도움이 될 만한, 그 크게 신경이 쓰일 만한 능력치 차이는 안 나요. 가격 차이도 뭐 엄청 많이 나고, 뭐 예리한 경험 반지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 수는 경험 반지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냥은 그냥 치명 세팅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PVP가 이제 조금 할만해졌죠. 비벼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PVP 장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PVP는 그냥 장인 흉가 보조 끼시면 됩니다. 장인 흉가 보조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도사분들이, 그러면 도사는 치명타를 챙겨야 돼, 뭐 파괴력을 챙겨야 돼, 뭘 챙겨야 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사의 최적의 그냥 악세 쪽은 반지는 뭐 퇴마 반지나 장인 퇴마 혹은 뭐 파수꾼류 그 정도만 착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조 쪽은 선류나 뭐 장인 선류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솔프라고 계시는 도사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몬스터의 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명 세팅에 대한 효율은 점점 떨어질 거고, 솔프라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 거라서 치명 세팅은 딱히 비효율적이라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사냥터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신규 폭 3층이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폭 2층과 폭 3층에 대한 효율 설명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폭 2층 지금 제가 풀도핑인 상황에서 23만, 폭 3층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만 정도 더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2층에 비해서 만 정도 더 먹는 것 같은데, 폭 2층은 체력이 8500만, 그리고 폭 3층은 체력이 그 넉넉잡아 1억 1000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지금 뭐 여기 2층에 사냥하는 이유가 동기어진 크리티컬이 뜨면 이 녀석들이 죽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2층이나 폭 2층이나 폭 3층이나 사냥 속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온 이유는 경험치 측면 똑같아요. 제가 298회 테스트를 했는데 페널티 먹기 전에 그 3분당 1개? 뭐 3분 몇 초당 1개? 2층과 3층의 경험치 체크는 거의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뭐 편차는 5초도 안 났어. 5초도 안 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동선이 꼬이거나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은 드랍에 대한 장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 3층에서 뭘 줍니까? 우리 고곡 파편이랑 고곡 이음새를 줘요. 고곡 파편 1시간에 1개 먹을까 말까? 고곡 이음새 한 10시간에 1개 먹을까 말까? 그렇게 해서 언제 고곡 4단을 만들고 5단을 만들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 같고, 폭 2층에서 그나마 조금 시세가 있는 장인 보조류 그런 것들을 좀 만들거나 혹은 교환 가능이 나왔을 때 좀 팔아서 푸른 보석을 좀 챙겨놓는 것도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3층이랑 2층에 대한 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경험치 측면은 똑같고, 제가 그 테스트를 했을 때는 치명 위력 버그가 있었을 때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치명 위력 버그가 지금 고쳐진 상황에서는 무조건 저한테는 폭 2층이 사냥 속도가 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층에서 언제 폭 2층으로 가나요에 대한 답변은, 3층에서 여러분들이 사냥할 때 뭐 2800만, 3200만 요 정도 체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방 사냥을 하다가 페널티 80%가 먹었을 때 폭 2층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폭 2층으로 가서 해봤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좋을 수도, 거기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 뭐 파밍에 대한 조건이나 아니면은 어설프게 무기도 한 하루에 한두 장 먹는 것보다는
백옥놀이개를 먹어서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잘 팔리는 수요가 있는 푸른 보석을 장만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사냥에 도움이 되는 백옥놀이개를 제작해서 뭐 세팅을 해 놓는 것도 참 도움이 되긴 하겠죠. 자, 그런데 폭사냥터에 대한 문제점은 채널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칼이 좀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경쟁이 좀 심하다든지 꼬장이 많이 들어온다 하면은 속 편하게 페널티 90% 먹을 때까지 286까지는 3층에서 사냥을 하시다가 286이 됐을 때 그때 자기 장비에 대한 스펙을 보고 폭이 2층으로 이동을 할지 아니면 일반 3층에서 계속 사냥을 할지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몬스터들이 현재 피통으로도 좀 늘어났죠? 그래서 뭐 지금 전도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시는데 지금 전사 도사보다는 완전 동스펙 동레벨 동 뭐 비슷한 수준의 체마를 보유한 다른 직업들은 비교를 해보면은 술풀은 도적이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솔직히 술풀에 대한 효율이 진짜 1도 없기 때문에 파티 플레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파티 플레이도 뭐 전사 도사만 좋잖아 라고 하는데 격수와 격수끼리 하는 1대1 파티가 더 효율이 좋다는 뭐 실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너무 술풀만 지향하지 마시고 사람 구하는 게 사람 모으는 게 가장 힘든 일이긴 하지만 여러 명의 격수와 함께 한다면 사냥 효율은 좀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극지방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뭐 준비하거나 뭐 레벨링 그때 뭐 열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성장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해왔었던 것들 그리고 뭐 앞으로 나올 패치를 대비한 뭐 장비 세팅이나 현재 나와 있는 장비들로 세팅을 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아끼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RPG 게임은 뭐 육성에 대한 방향성은 다양하지만 바람의 나라는 그런 다양성이 뭐 충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도 어느 정도 정해 있는 상황이라 장비에 들어가는 재료나 뭐 파편 뭐 이런 좀 확률적인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존버를 탈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정리되는 내용들은 유튜브에 또 따로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펑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